오늘은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 같이 산책. 아, 오늘 성민이 형이 같이 산책하네. 오랜만에. 오늘 여자친구랑 일찍 없나 봐. 아유, 너는 남친구 없으세요? 없어. 저희 키가 몇이요? 어? 너무 커. 아, 좀 달라 그래. 좀 키 좀. 저희 씨 다가가서 저거 씨. 쟤네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산책 나온 거 같아. 아, 진짜 웃긴다. 그림 너무 웃겨. 꺾어놔. 아니, 집에서 볼 땐 모르겠는데 이게 밖에 나오니까 진짜 웃긴다, 쟤네. 어? 투샷 안 넣었다, 저거. 아, 그나저나 웬일로 이렇게 같이 산책을 나왔대? 준비 중이지. 지금 이리누나 댓글이 장난 아니야? 뭐 이쁘다, 아름답다, 어? 연예인 같다. 그치. 그 친동생으로서 어떻게 생각해? 집에서 입 벌리고 쳐 자는 걸 못 봐서 그래. 얼마나 꿀맥이신데. 아, 진짜 그걸 내가 올릴 수도 없고. 진짜 내가 지켜줍시다. 아, 지켜주자. 그래, 그냥 지켜주자. 그냥 저렇게 상상에 맡기는 게 맞아. 어, 그래, 그냥 모두를 위한 거야. 아름다운 노초를 남는 게 그게 좋은 거야. 윈윈이야, 윈윈. 아, 그게 윈윈이야. 아, 뭐하러 내가 그런 거 하겠니. 그치. 그냥 그렇게 돈 떨어지면 하자. 돈 떨어지면. 아, 그럼. 돈 떨어지면 해. 돈 떨어지면 해. 돈 떨어지면 해. 아, 아무리 내가 땡겨도 얼굴이 안 나온다. 키가 몇이야? 어? 90좀 넘지. 아, 93인가? 97인가? 3, 4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별로 신경 안 써. 아, 씨. 아, 엄청 난지게 됐으니까 내가 지금. 아, 그나저나 저기 친누나는 어? 남자친구 없이 저렇게 노처녀가 됐는데 이렇게 혼자 여자친구 있으면 돼, 안 돼? 어? 미안하지. 참 딱한 거거든. 먼저 결혼하지 마. 어? 누나 먼저 보내고 결혼해야지. 저 씨. 아, 그러면 돼, 안 돼? 화동 시키면 되지. 뭐 화동 꽃 뿌리는 거. 화동 시켜. 화동 시켜. 놀면 뭐해. 화동 시키신 거지. 아, 그나저나 성민이 형은 여자친구 만난 지 3년 돼가지고 좀 있으면 결혼할 것 같은데. 아, 누나 어떡하냐? 응? 아니, 몰라. 그건 가봐야 알아. 어떤 것도 또 눈먼 거 데리고 와가지고 먼저 간다 그러면 어떡하냐. 보내야지. 눈먼 거? 눈지 눈 뒤집어? 언제든지 눈먼 거 집어. 그럴 수도 있어. 맞아, 그럴 수도 있겠네. 어, 어떡하냐. 보내야지, 누나한테. 눈 뒤집힌 거 데리고 내가 볼 때는 뒤집힐 일이 없을 것 같아. 아직까지도 안 뒤집혔는데 뒤집히겠냐? 아, 어? 뒤집힐 시간도 없어. 일이 산더미인데. 그러니까. 어? 아. 어떻게 해. 아, 저렇게 팔짱 끼고 있는 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보기 좋긴 하다. 보기 좋긴 하다. 근데 산책 그만하고 집에서 밥이나 먹자. 덥다, 더워. 족발 먹고 싶어. 족발 먹고 싶어? 많이 먹어. 아, 많이 먹어. 또 먹고 싶은 거 없어? 없어. 아, 사줄게. 족발? 보니까 개가 엄청 많아. 나중에 그냥 개나 키워. 그건 안 된대, 엄마가. 왜 또 안 된대? 독신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독신으로 가는 지름길이래? 강아지 키우는 게? 어. 아, 그냥 키워. 안 돼. 이거 들어줘야지. 땅을 못 들어줘도. 아, 난 그냥 누군가의 개가 되고 싶다. 아, 누굴지 모르겠지만 그냥 날 좀 키워줘. 에이, 미친자. 키워줘. 아, 진짜. 아. 족발을 시켰으니까 이제 맥주를 사자고. 뭐 먹지? 까봐 몰라. 저 지금 19개월 때인데 지금 미쳤나봐. 지금 19개월 때인데 저 씨 안 돼, 안 돼. 미쳤나봐. 이거 이런 거 먹어. 이런 거 코가 되냐. 이런 거. 그거 뭐 오늘은 그거 아니야. 저 뭔데 이거? 어디 거야? 어디 거야 이거? 몰라. 일본 거만 아니면 돼. 지금 19개월 때인데 지금 큰일 날라고 욕 먹으려고 지금 나. 어? 클라? 난 뭐 먹지? 성민이 형 뭐 먹지? 성민이는 그냥 아무거나 해. 아니 뭐 그냥 네 맘대로 찍어줄게. 그냥 아무거나 골라야겠다 그냥. 엄마는 밀러를 좋아하는데. 없네? 밀러가? 아, 얘 좀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아, 됐다. 아, 뭐 먹지? 아,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응? 턱걸이 기대있어. 저게 되는구나 사람이. 아, 이게 키가 얼마나 큰 거냐고. 안 돼, 안 돼. 아, 나 진짜. 걸리는 데가 없어. 점프해야 돼. 점프해봐. 아, 아니, 그 집에서 하듯이 한번 해봐. 집에서 하듯이. 대파 안 돼. 우리 집 거하고 좀 달라. 대파 안 된다니까. 해봐, 한번. 높이도 달라. 저게 뭐야, 저게. 무릎! 야, 바보 같아! 내가 무슨 무릎 꿇는 적이 되냐? 힙한 옷이 같아. 내 힙한 옷이. 내가 해볼게. 너 한번 해봐. 이렇게 내가 무릎을 꿇으면은, 이게. 무릎이 안 꿇어지는데. 무릎 안 꿇어지네. 안 꿇어지지. 응. 이건 되거든. 아, 너 다람쥐 같다야. 아, 이거 지금 무릎 꿇고 가지 사람. 형은 긴팔 원숭이 같은데 너는. 아, 장난 아니네.
이거 봐, 와, 형광등을 그냥, 씨. 어, 형광등을. 야. 의자 없이 누가 가라. 너 저거 가능해? 너 의자 있어야 되잖아. 의자 있어야지. 그치? 진짜 큰 거야, 형님 형이. 닿지도 않아? 어, 닿지도 않지. 꿈도 꾸지 마. 점프해봐. 점프? 안 돼, 점프해도 안 돼. 이거 봐. 어? 형 누나는 이렇게 주말이건, 어, 바캉스건, 그저 일만 한다고 이렇게. 어?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거? 어? 이래갖고 언제 시집 가겠어? 아. 대체로 동생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아. 매정해, 매정해. 매정해, 아, 아, 매정해, 진짜. 진짜 매정해. 진짜 매정하다. 나사리 바꿔. 나도 죽겠어. 쓰러져도 관심 없을 거야. 아유, 좋겠네, 족발 먹어서. 응? 아까 그렇게 먹고 싶다더니. 고모, 내가 아까 성민이 형이나 저기 어디야 코스 걸으면서 이런 얘기 했거든. 지금 유려나 인기가 장난 아니다. 어? 놓쳤는데 불구하고, 뭐, 이쁘다, 이쁘다, 결혼하고 싶다, 난리라고. 어? 고모 생각은 어때? 아유, 이쁘다, 그러면 감사하진 않아. 그럼. 진짜 감사해. 딸내미인데. 그럼. 그럼. 어, 근데 뭐, 니들 왜 나한테 자꾸 그런 거 물어? 너 무슨 얘기냐 듣고 싶은데. 야, 니들 뭐, 딸 낳았어? 안 낳았지. 저 정도 낳을 수 있어? 아니 뭐 낳고 난 뒤에 얘기해. 안 남았지만 뭐 총각이 돼가지고 시집 장거당한 것들이 무슨 뭐 왜 불만이 많아? 아 엄청 이뻐하네. 어? 장난 아닌데? 아 딸 낳고 얘기해 너들. 아니 그러면 선미 형 얘기 들어봐야 돼. 아니 형 어떻게 생각해? 어? 난 이 대화에서 빠진다. 더 이상 대답하고 싶지 않아. 이 대화에 끼지 않을 거야. 아이씨 나도 그럴 거야. 아, 나도 이 대에 안 낄래. 아, 얘는, 아. 얘는 진짜 밥맛이야. 아. 아니, 잠깐만. 형 어떻게 생각해? 뭘, 형 뭘. 아니, 딸은 이쁘다며. 형 어떠냐고 그러면. 아, 아들로서? 아들로서. 별로 안 좋아해. 별로 안 좋아해. 별로, 별로 안 좋아해. 아, 둘이 엄청 싸우니까. 아, 절대 지지 않아. 아니, 뭐 맨날 싸워, 둘이 맨날 싸워 그냥. 그만 나면 날씨 얘기밖에 안 해. 날씨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둘이서? 응. 괜히 싸우니까? 왜? 좀 싸우거든. 그 누나는 중립이야. 아, 너 중립이야? 어. 이러지도 못하고 누가?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맥주 마시자. 진짜 꼴보기 싫다. 와, 다르다. 나랑 꿈틀리네. 너무 보기 싫다. 어떡하지? 와, 그냥 뭘 해도 싫어하네. 아, 그 정도는 아니거든. 얘는 술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했어. 그 맥주 뭐 갖다 줄게. 맥주 갖다 줘. 들어봐. 한잔 해. 이 조개만 들어도 좋아해. 그러니까. 좋아. 엄청 좋아해. 짠해. 짠. 우리 순우님이 맥주 엄청 좋아해. 다행이야. 맥주만 좋아해서 또 시. 아... 담배 안 배운 게 얼마나. 근데 그건 모르는 거야. 어, 야.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니 밖에서 그냥 하면 안 되는데. 안 피웠어. 안 피워. 안 피워. 알고 모르는 거야. 신입도 못 가는데 거기다가 담배까지 핀다 그러면 되겠냐. 알고 모르는 거야. 다행이지. 그래도 맥주만 먹으니까 다행이지 뭐. 소주도 먹어. 그러니까 담배는 안 피잖아. 내가 볼 때 성민이 형은 한국에 못 살아. 몸이 이 한국에 살 수 있는 몸이 아니야. 그래서 다시 캐나다 가야 돼. 옛날처럼 거기가 어울려. 거기가 캐나다나 호주 이런 데 가야 돼. 몸이 커가지고. 캐나다 노예 때가 좋았지. 캐나다 있었지. 차라리 캐나다가. 거기 한 1년 있었나? 2년 있었나? 2년 좀 안 되게. 몇 년 좀 안 되게 있었지. 거기랑 어울려. 캐나다라고 나는 캐나다가 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캐나다 가면 안 쳐다볼 줄 알았고 더 쳐다봐. 아 여기서 엄청 쳐다봐. 같이 걸어다니면 동양인이 크다고 엄청 쳐다봐. 걸어다니면 엄청 쳐다봐 사람들이. 우리 하와이 갔을 때도 백인이 얘를 쳐다보고 입을 딱 벌리고 나갈 때까지 쳐다보고. 아 진짜 백인 쳐다본다고? 오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와이가 너무 싫었던 게 체크인을 하잖아. 그럼 누나랑 가면 허니문? 그러니까 노원이문 내번 노원이문 노원이문 내번 노원이문 노원이문. 아니 캐리어를 사러 갔는데 캐리어 샀는데 캐리어 이렇게 끌어 보고 있었는데 허니문 아니 노원이문 계속
가기만 하면 허니문이에요. 아주 재밌네. 아니, 노하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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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내가 있는데도 그러더라? 시어머니가 같이 왔는데. 조합이 웃기잖아. 노하니문. 약간 자매냐고, 남매냐고 물어보면 실례일 것 같아서 허니문이라고 물어본 것 같긴 한데. 허니, 노하니문. 기분이 그렇게 나쁠 수가 없어요. 노하니문. 노. 아니 여기서도 얘네 둘이 가면 아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남자친구야 이런데 누나한테 그러면 하네. 닮지 않았으니까. 하나 남 닮았으니까. 너 미래요. 닮고 싶지 않아. 너도 한마디 해. 너도 닮고 싶지 않아. 한마디 해. 한마디 해. 누나잖아. 네 나도 그래. 아주 진짜 그래. 착하지. 아니 너 아니면 한국말 한국말 했어. 리셉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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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너, 심지어 반말을 했다고. 아니 너 아니면 우리 거기 뭐 타러 갔을 때도 계속 위에서 알로하 아니면 아 나도 하와이 가봐야겠다. 다음에 아, 가자. 하와이가 장소는 너무 좋은데 가족이랑 갈 곳은 아니야. 아, 가족이 되어서 가는 건 괜찮은데 가족이 갈 곳은 아니야. 그건 확실해. 너 그렇게 말하면 섭해. 오죽하면 내가 혼자 나가가지고 밤에 새벽 2시에 혼자 맥도날드 나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이 너무 이 혼자 있고 싶은 느낌이 너무 좋아서 호텔방에 딱 10시 되면 군인처럼 쳐놓고 자기 한 다음에 혼자 나와서 하와이 가서 커피 먹고. 너 뭐 여기서도 맨 혼자 나와서 커피 마시잖아. 무슨 아 진짜로? 뭐 그래 하와이에서만 그러나? 남자는 원래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집에 있다가 밖에 나가서 혼자 커피 마시고 안 들어오지 그냥. 그렇지. 응. 재수 없어. 재수까지 없어? 밥맛이 안 나. 진짜. 맨날 싸워 둘이. 내 취향 아니야. 여투 싸우니까 아 왜 그러나 몰라 둘이 진짜. 그만 좀 싸워 둘이 진짜. 취향이 아니야. 취향이 아니야. 진짜. 끈질게 고마워. 싸운 거 아니야. 그러면은? 대화하는 거야. 이게 대화하는 거야? 아, 엄청 웃기니까 가자. 가자. 아, 진짜 내가 양말 사던지 해 진짜 씨. 자꾸 벗겨져 양말이. 아, 저 씨. 짜증나. 결국 벗겨졌어. 고마. 수박. 야, 이거 수박 진짜 맛있다. 반통 다 먹어서 그래요. 와. 배불러. 이제 집에 갈래. 아, 진짜. 나이 마흔이다, 마흔. 인형 버려줘. 아. 아무튼. 아, 갈게. 자러 가. 잘 자.